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세로 바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은 파란색으로 끝났어요. 이제 미국으로 보면 빨간색. 그렇죠. 우리를 보면 파란색. 나스닥은 짙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파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진짜요. 진짜로. 알았어요. 이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가 백신 등록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 게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뭐 트럼프 그 백신과 관련된 업데이트 좋은 소식을 좀 받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반응이 좀 나왔죠. 백악관 쪽에서.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은 계속적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인 반면에 은행이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 같은 가치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장 후반에 막판에 갑자기 왜 매물이 나왔냐면 이 시간대 계속적으로 그 의회.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거는 의회나 이런 것보다는 금. 금이 5% 빠졌고요. 네. 은이 장중에 14% 폭락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그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미 에너지 정보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 올 연말까지 원유 수요 전망을 좀 상향 조정을 했고 산유량은 그 줄였거든요. 그러면은 국제유가 올라야 하잖아요. 한 2% 정도 올라가다가 금이라든지 이런 은 같은 경우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니까 동반해서 같이 빠져버렸고요. 네.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그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국채금리가 빠진다는 뜻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일부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오후 들어서 밀렸다. 그건 맞는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뭐 준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7%씩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달러도 강세 보였고 유로나 엔화나 이런 것들도 약세 보이고 그 다음에 상품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특별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금과 은이 촉발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은도 빠진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유동성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 이렇게. 그렇죠.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면 그 우리 옵션 시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다 같은 동지로 막 상승을 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확 배신을 해버리면 뭐 갑자기 확 바뀌면서 그래서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상품 선물 시장 그러니까 은 같은 경우나 구리 같은 경우는 그 틱당 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한 틱당 뭐 25불이나 은이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십몇 불씩 빠져버리면 천만 원 주고 그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고점 대비 14% 빠지면은 뭐 레버리지 엄청 높으니까 네, 뭐 거의 1억 넘게 이제 손실이 나버리는 이건 이제 실물 인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그 현금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틱을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그 격화되다 보니까 일부 조금만 바뀌어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밤에 시장 하락했던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그간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측면에서 해석도 하지만 그 부양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 맥코넬 상원 대표가 했던 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어저께 나왔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은 시장의 분위기는 그거예요. 11월 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안 볼 수가 없을 거다.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우려를 표명했었던 거, 그러니까 주정부의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장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문희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400불에 대해서
80%는 주정부 연방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뭐 20% 정도를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주정부가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빼고 나머지만 2주 후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게 행정명령이 딱 발표가 되거나 각서가 발표가 되면 즉각적인 발효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이게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2주가 또 연장이 되고 금액도 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큰일 난 거죠. 아, 그럼 400달러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20% 빼고 준다. 네, 그렇죠. 이제 주정부한테 떠넘긴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연방 정부의 자금 집행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에요. 이게 의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송 이슈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유럽 증시는 급등을 했어요. 네. 2% 가까이 급등을 했고. 백신 얘기 때문에. 백신 얘기가 아니라 어제 중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 7월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전년 대비 16.4%인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BMW, 근데 다임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크라이슬러 이런 쪽에 그 유럽의 자동차 업종들이 5%에서 7%씩 급등을 해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이런 쪽이 좀 밀렸잖아요. 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미중 간의 마찰이 확산이 되고 위챗을 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 어제도 이제 애플이 좀 빠졌었던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뭐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기다가 또 하나가 그 7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뭐 계속적으로 35%씩 급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급증을 했는데 스마트폰은 판매 감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체적으로 아이폰 위주로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백악관에서 백신 관련한 뭐 뉴스 그건 이제 장 마감 후에 그거 아직 안 나온 거 나왔죠. 모더나 그 얘기가 그게 이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애로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테슬라가 그 주식 분할을 5대1로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때 8%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6.6% 그러게요. 왜 했을까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5대1로 감소하니까 300불로 이제 나중에 8월 31일부터 네.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는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애플이 로빈. 최근 들어서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 효과를 보려고 그렇죠. 했던 것이죠. 유동성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뭐 요즘에 좀 문제가 좀 있으니 그다음에 애플 같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여타 대형 기술주나 그동안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매물이 나왔던 그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그런 경향들을 네. 그런 효과를 좀 투자 심리를 주게 만들었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모더나가 1억 개 정도의 백신을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WS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걸 납품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간소화시켜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오퍼레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신속 처리 뭐 프로그램이죠. 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1억 개를 한다고 하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가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간을 해서 모더나의 지금 삼성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CNN에서 뭐 11월 대선 전에 나오기 힘들지 않냐는 얘기도 뭐 나온다잖아요. 아 일단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이 푸틴 같은 경우도 7월 28일 날 이게 나왔거든요. 처음에 뭐냐면 1, 2상 임상이 결과가 나왔고 자기네들 말로는 좋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에 이거 등록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야 니네 삼성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저쪽 하는데 모더나나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 같으면 지금 이제 그 모더나의 저기 그 임원 하나가 지금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백악관에. 네, 그러니까 네. 먼저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미안해 아니요,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어제 노바백스도 아, 네. 이제 백신 그 관련된 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16% 넘게 급락을 했고요. 시간 애로는 당연히 모더나 효과 때문에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도 7% 정도 급락을 했고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바이오엔테크는 실적의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매물이 좀 출회됐고 이런 식의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바이오 종목이나
뭐 IT라든지 언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좋은 수는 있는데 좀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걸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최근 들어서의 가장 특징, 나머지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이 갑자기 뭐 10% 대형주들이 10% 20%씩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주가 지수를.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 이 종목이 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있었지만 그건 멈추고 다른 종목들이 튀고 근데 이제 이 종목 따라가니까 다른 종목이 또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자체에서도 뭐 자기네가 왜 상승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뭐 내용이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봤듯이 갑자기 변모할 수 있는 것도 유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결과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지난 5월달, 7월달 계속적으로 변동성 확대는 되고 있었지만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빠진다 올라간다 말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어차피 미국 증시라든지 어제 중국 증시도 갑자기 장 막판에 확 밀렸던 거. 근데 장중 내에서의 흐름은 실적 관련된 기업들만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애들 그리고 성장주라든지 뭐 이런 일부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들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매매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